뭘 배웠나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지난 시간이 뭔지 몰라요? 지난 예. 지난 시간에 뭐 어떤 표현을 배웠나요? 뭘 배운지도 모르고 뭐예요? 오케이, 성모, 너 지금 시험 쳤는 거 보니까 좀 혼나야 되겠다. 너몇 학년인데? 5학년이 아직도 뭐 birthday 쓰는 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 천만에라는 표현 학교에서 애저녁에 배웠겠다. 응? 4학년 때 배우지 않았어? 안 배웠다고? 고마워 이런 표현 안 배웠다고 4학년 때? 어? 고마워 그랬더니 아유 천만에 뭐 그런 말을 해 그런 말안 해도 돼 이런 거안 배웠다고? 너 배웠으면 어떡할래? 어? 지금 너 지금 4학년 거 3학년 거 하고 있어. 그래 숙제 뭐야 선생님이 니들이 하도 쓰기 연습 안 해갖고 내가 쓰기 연습하라고 종이까지 주고 있어. 근데 그것도 그러면 공책에다가 써오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것까지 일일이 5학년이나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해줘야 돼?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응? 지난 시간에 네가 뭘 배웠냐? 생일인데. 응? 축하하고, 축하해주니까 고맙다 그러고, 선물을 주고, 선물 받으니까 고맙다 그러고, 고맙다 그랬더니, 어휴, 뭐, 고맙기는 뭘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배웠어. 뭘 배운지, 오늘은 뭐 배우고 있어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Happy birthday. Birthday 어떻게 써요? B. A. R, D, A, B, A, R, 뭐 많이 많아요. 응? 네 동생한테 물어볼게. 어? 네 동생한테 이거 맞아? 버스데이? 버스데이 그럼 어떻게 써? B I R T H D A Y 이렇게 써야 된대. 어? 성모야 뭐 바쁘냐? 아좀 바쁘시죠? 예, 압니다. 저 영어 공부는 그래서 안 하죠. 바쁘기 때문에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누가 바쁜 거 몰라? 연습 좀 하라고. 너 지금 쓰기 엉망진창이라고. 니네 반 애들한테 너 버스데이 쓸줄 아냐고 물어봐봐. 다음번에 또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떡할 건데?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라고 그랬더니, Thank you, mom. 그러면 아까 전에 생일 축하한다고 Happy birthday! 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야? 엄마란 말이죠. 그랬더니, Thank you, mom. Thank는 그럼 어떻게 써? Thank는 어떻게 써요? D. 자, 초등학교 5학년에 땡크를 못 쓴다. 충격이다, 충격. 충격이다, 충격. Thank you, mom. 응? 너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영어 공부?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is는 무슨 뜻이야?
오케이. 디스에 대해서 선생님이 앞으로 네번더 알려줄 거야. 지금 이번까지 합쳐서 5번 알려줄 거야. 그 전에 디스가 뭔지 꼭 알아둬. 디스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런 느낌일 때 씁니다. 됐습니까? 뜻은 이것이고요. 멀리 있는 거 하나는 대시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다? 얘는 저것이란 뜻이다. 이거 둘이 비교해서 공통점은 한 개라는 거.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면서 배웠더라?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는데, 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이 동사, 얘 말고 다른 종류는 뭐가 있다? I랑 같이 쓰는 M. U랑 같이 쓰는 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뜻은 이다 란 뜻일 될 때도 있고, 있다란 뜻일 때도 있다. for는 무슨 뜻이야? 오케이, 그럼 for you는 뭔 뜻이야? 너를 위한, 이렇게 합치니까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얘가 그러면 이 뜻으로 쓰였죠. 오케이, 이거는 어떤 상황에 하는 말인 것 같아? This is for you. 이건 선물을 줄 때. 그러면 선물 받았으니까 Thank you, Dad. 그럼 선물 준 사람이 누구야? 오케이, 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아니, 그 선물 준 사람이 누구냐고.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고. 라고 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넘어가고요. 자, 고맙다고 했을 때, 어유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뭐, 그, 좀 그런 말씀을. 뭐예요? You're welcome이다. 어? 어떻게 했어요? 알아요, 몰라요? 형무야, 이렇게 해갖고는, 너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 시험 몇점 나올 것 같아? 한 4, 50점 나올 것 같은데, 4, 50점 맞으면 기분 좋겠어? 선생님이 너 지금 학년에 비해서 이제 막 파닉스 끝냈어. 초등학교 5학년에 파닉스 끝낸 친구 어딨나? 어? 지금부터 넌 열심히 뛰어다녀야 된다니까? 어? 근데 하라는 것조차, 숙제조차도 안 해오고, 넌 숙제 내는 것보다 더 공부를 해야 될 지금 상황인데, 숙제조차도 안 해오면, 뭐 어떻게 할까? 어? 공책 가지고 다녀, 너. 알았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